배달의 민족이 국내 스타트업 사상 최대 규모의 매각이 성사됐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반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에서 기업을 사고 파는 걸 왜 문제 삼느냐. 사실은 명분적으로 그 말이 맞는 건 사실인 게 그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자본도 해외 가서 기업 인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건 대명제인데 이제 실상으로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우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직접 배달을 받는 고객보다 배달을 시켜 이제 이 배달의 민족에 의뢰하는 점주들의 우려예요. 지금 DH가 인수했다고 하는 그 배달 업체들을 다 합하면 요기요 배달통에 배달의 민족까지 합치니까 그냥 90여 프로예요. 다죠 다. 우리나라 배달 시장을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점인데 독점의 가장 큰 우려는 뭐겠어요? 예, 음식 업체들에게 이제 식당에서 가맹을 한 다음에 소위 수수료로 이제 이 업체들이 연령을 하는 건데 경쟁이 없으면 수수료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런 폐해는 매우 여러 차례 많이 겪은 바 있고 우리 언론에도 등장하지만 이 지금 오늘 우리 방송에서 스이사라고 하는 데가 지금 요 며칠째 언론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 게 굉장히 편법적으로 수수료를 자기네들 유리하게 조항을 만들어서 작은 그 소상공인들이 괴롭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걸 견제를 그렇다고 일일이 정부가 하나하나 다 간섭해서 개입해서 견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쟁이 있으면 뭐 견제고 뭐 규제고 필요 없이 잘 되는 건데 이런 우려를 계속해서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식당들이 자기 수수료 올라가면 그거는 음식값에다가 반영을 할 테니까 최종적으로 소비자 손해가 올 테니까 이런 우려, 이런 그 문제 제기는 우리가 유념해서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이제 그냥 독식 체제가 돼버렸을 때 가격을 안 올리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뻔히 오를 거라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럼 이 DH가 배달의 민족, 이 저 요기요 배달통 가지고 그냥 이거 앞으로 가맹점이 다 어디냐면 소상공인의 대표의 대표인 음식점들입니다. 모든 동네 식당들마다 자 우리를 통해서 배달을 하려면 수수료를 내시오. 또 뜯어가는 돈이 뭐가 있냐면 광고비가 있어요. 자 우리가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네트워크가 광고되는 거니까 소소하게 광고비들을 출연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고료도 올리고 수수료도 올리면 이제 우리 음식점들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가맹점들이 우려를 해요. 근데 김봉진 대표가 계약 조건인 즉 수수료 광고비를 절대 올리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이 빅딜을 한 것입니다 라고 밝혀요. 여러 번 밝혀요. 안 올린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서 안에 이 조항이 없어요. 이 일부러만 밝히는 거예요? 아니 주식만 거래하는 거죠. 주식만 거래하는 거고 사실 경영권과 어떤 지분을 딜을 하는데 이 앞으로 가격을 올릴지 말지는 다음 주인이 하는 것이지 그거 뭐 물러가는 사람이 절대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명시를 할 수도 있겠으나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게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되면서 가맹점주들은 어떻게 저 말을 믿는가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